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한 목회자가 드론으로 지역 방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예배 행위를 방해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예배를 방해받았을 때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가 난민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민의 정류장인 그리스에서 펼쳐지는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일에 일부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사항이 잘 지켜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중단, 대체했습니다. 특히 주일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건물 전체에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장갑 착용, 명부 작성, 그리고 온도 체크, 온몸을 알코올 스프레이로 뿌리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드나드는 차량도 전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보다 어떤 단체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일반 매체들 중에 일부 매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배를 강행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조금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논란이 뭐 계속 교계 사이에서는 교회들 뭐 교인들도 많이 좀 일부 교인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방역당국에서도 지난 주일 주요 교회를 찾아 입장전 발열, 그리고 기침, 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확인,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 7대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예. 한 교역자는 점검에 나온 공무원들이 7대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점검 현장에 동행했던 일부 매체 기자들이 철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그저 예배를 강행했다라는 표현의 기사만 내보내는 등 그 현장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사를 내보내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 언론사와 A 언론사에서 보도한 현장 사진 잠시 보시죠. 예. 얼핏 보기에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5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예배당 장의자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2m 이상인 약 3m에서 4m의 거리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예방과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수칙과 권고사항 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마치 법을 어겼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그대로 뉴스에 담아 내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강행했다라는 표현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이 같은 뉴스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국민들에게 한국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특정 교회 담임 목사 구속 중이죠. 그 예배 간격을 며칠이나 뉴스 시간마다 방영해서 일반화 보편화시키고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폄하, 매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에 힘써왔고 또 영상예배로 대다수가 전환을 시켰음에도 정부의 방역당국에 협조했지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한 일입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 때 7대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정을 해서 서울시가 감사함을 또 표했다는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서울시가 384건의 교회 미행 사항을 지난 주일 적발했습니다. 예. 단 한 건을 제외한 383건이 즉시 시정됐는데요. 교회들이 즉각적인 시정에 서울시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더 늘어났다고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형교회 이상 교회들은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하나둘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에서도 작은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전환을 적극 지금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작은 교회와 고령자들을 위해 성남 지역 교회들이 CTS의 특별 주일 예배 방송을 요청하며 후원했는데요. 네.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난 22일 주일부터 3주간 주일 오전 9시에 CT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미자립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들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부 매체들이 교회를 매도하는 논조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방역 활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넓은 다중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역에 나서니까 목회자라고 하는데요. 이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버스터미널. 마을 주민의 발길이 잦은 이곳에 드론 방역을 펼치기 위한 봉사대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대형 드론의 비행을 위해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 약품을 주입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은 괴산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와 괴산 월드 드론 봉사대 표승범 대표. 드론을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의기투합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가운데에 마침 제게 준비된 자격 또 기능이 있어서 드론으로 또 방역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안심하고 또 이로써 또 큰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드론의 방역이나 방제다 보니까 동참할 수 있어서 대단히 보람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0리터 분량의 방역약품을 실어 1분에 2.6리터를 분사할 수 있는 드론 방역은 넓은 범위를 방역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동일 목사와 표승범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괴산군과 증평군, 관내 28개 초등학교를 비롯해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드론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김동일 목사의 봉사활동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역 축제 때에는 뻥튀기를 만들어 사랑을 전했고 지역 어르신들의 지팡이 고무마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섬김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괴산군으로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 해서 봉사를 해주고 방역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겠죠. 교회는 지역에서 불편한 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없으면 지역 사람이 불편한 그런 곳이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가 필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봉사할 겁니다. 전 사회적인 어려움을 낳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들의 헌신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희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직한 전북전통시장 활성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전북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본부 이사장 백남훈 목사는 교회가 폐쇄돼 예배가 멈추고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멈춰선 초유의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서로 협력해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교계 대표자와 성도들은 모레네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회식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이용하기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적은 피켓을 들고 전통시장 일대에서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 방해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를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찍고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예배 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른 다중 이용시설은 현장 감독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 등의 증빙 자료와 피해 상황을 첨부해 피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기독자유통일당이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특별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터키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로 몰려갔습니다. 이 그리스는 난민들이 독일이나 영국 등 최종 정착지에 가기 전에 머무는 정류장 같은 곳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난민들이 머무는 그리스를 복음의 정류장으로 만든 현장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그리스는 난민들이 잠시 거쳐가는 이른바 난민들의 정류장으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터키로부터 정착지인 유럽까지 난민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여정의 중간 정착지인 셈입니다. 농업과 관광, 유통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바닥을 친 그리스의 경제 상황. 언어도 뒷받침되지 않는 난민들에게 직업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20년째 난민 사역에 몸담고 있는 양용태 선교사. 양 선교사는 그리스 난민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복음의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이 사람들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중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 식사 대접으로 꾸준히 센터의 사역을 이어온 양 선교사 부부. 사역이 제법 알려지며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제자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사역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례. 현지인들이 리더가 돼서 인도하는 찬양 예배와 성경을 더 깊게 묵상하는 바이블 스터디까지. 특별히 성경 훈련원을 통해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난민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키워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 대상이 아프간 난민인 양 선교사. 2007년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아픔을 줬던 아프간 국적의 난민들에게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전합니다. 본토에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프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의 복음을 그런 간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죠. 회개와 죄사함을 바탕으로 선교의 열정 회복을 다시금 꿈꾸는 그리스 난민 사역. 난민의 정류장을 넘어 난민들의 영성 훈련소이자 파송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뿐 아니라 부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독대안학교가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영어 회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수업 속도에 맞춰 수업 자료가 뜨고 화상 대화방처럼 교사와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About your favorite TV program. News because it's boring and I don't want to watch that. 뉴스를 안 좋아한다? Okay. Next, 태연. I like all TV program. 대학 연기에다 외출 자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아이들이 단체로 집콕 생활을 하게 되면서 IT 비전학교 교실도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업을 늦출 수 없었던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도 즉시 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학교는 수업 시수에 맞춰 지난 9일부터 예정된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육이 중단됨으로 두려운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화상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의외로 성공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판단으로 느꼈고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잘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IT 비전학교는 지난 2008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2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모두 IT 전문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로봇 제작과 3D 영상, CG, VR 등 IT 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일반 과목도 배울 수 있어 대안학교로서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로부터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학교 명칭도 IT 기독학교에서 IT 비전학교로 변경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학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장기적인 화상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적 기술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 각 학교와 교회, 홈스쿨 등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화상교육은 일반 교육의 공간적인 시스템과 달리 각 가정에서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은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잘 확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을 더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홈스쿨 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례 없는 개학 연기에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학교들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선교단체 낮은 울타리가 2020년 부활절 묵상집 예수 묵상을 배포합니다. 예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묵상집에는 교회 학교 부활절 설교 자료와 설교 PPT를 비롯해 청장년 부활절 설교 자료 등이 담겼습니다. 낮은 울타리는 코로나19로 직접 묵상집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배송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우편 배달과 교도소와 보육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천원의 사랑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공동대표이사 전명구 감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누리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감사의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창사 25주년을 맞은 올해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CTS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다루고 2020년 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4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매년 개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관한 부기총회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우려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 예배 참석 자제 협조 요청과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부기총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축소하고 회개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회가 1700교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방영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부산 전 교회가 부활 주일날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이어 부기총은 집회에 따른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부활절 연합 특별 기도회는 철저한 예방과 방역을 거쳐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전주노회 장로회가 전주 영화교회에서 36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영화교회 박찬영 목사는 장로회에 속한 모든 회원이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각자의 교회에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전주영화교회 조석희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조석희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약해진 장로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 북전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도 전주 양정교회에서 20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한 예배에서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는 남전도회 본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남전도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양정교회 유병조 장로를 북전주노회 남전도연합회 20회기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이날 서전주노회 장로회도 전주 초청교회에서 39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표 아래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순회 헌신예배와 미래자립교회 돕기, 군선교비 지원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선일장로교회 한병규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학자 존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다룬 신간과 목회에 도움을 주는 책, 또 성경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 감리교회 창시자로 유명한 존 웨슬리의 삶과 정신을 담아낸 신간,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입니다. 책은 920페이지에 걸쳐 웨슬리의 인생과 웨슬리 신학에 대해 정리하고 소개합니다. 웨슬리 신학의 배경, 방법론, 웨슬리가 남긴 신학적 과제 등 웨슬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풍성한 신학적 화두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낙스 신학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저자 허천의 목사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웨슬리의 신학에 접근하고 기독교 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회 멘토링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책, 목자의 마음입니다. 신간에는 최영기 목사가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을 은퇴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목회자들에게 쓴 당부의 메시지들을 포함해 목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각 장을 통해 목회의 기초와 방향, 성경적인 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들, 목회자에게 전하는 조언 등의 내용을 전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목회자나 가정교회를 계획하는 목회자,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에게 좋은 목회 백과사전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책, 한눈으로 보는 비주얼 성경읽기입니다. 책은 색과 그림, 도표 등 그래픽을 적극 활용해 성경의 특징, 성경 공부의 필요성,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에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고 저술 동기를 밝힌 저자, 시각적으로 성경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사회 파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침례신학대학교가 최근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회복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침례신학대학교 어떤 대학교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에 현재 한 5만 개 정도의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남침례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1953년도에 우리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교를 설립했고 이분들이 대전에 설립한 이유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지리적으로. 예. 대전이 중심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인재 양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또 오관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도 침례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대학 위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교가 통합되었고 현재 침례신학대학 유일한 교단 신학교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분열 대신에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리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자랑스럽게 현재 교단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60년 넘게 기독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인데요.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육 이념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진리, 중생, 자유, 성경에 기초한 내용인데 또 여기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신약교회 정신을 계승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단 총회도 다른 교단과 달리 헌법 대신에 느슨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과 교육학과 또 사회복지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영어학과도 있는데 예. 그중에 우리가 피아노과를 이번에 융합실용기악과로 바꿉니다. 예. 그것은 1, 2학년 때 클래식을 배우고 3, 4학년 때 실용음악을 배우고 여기에 더해서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2,400명 학생이 되는데 그중에 800여 명의 대학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력들이 많은데 우리 2,400명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부터 심지어 대학 교수님 전문직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일꾼들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하는 특징 있는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이 침신대가 13년 동안 그 이사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것은 비단 저희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30여 개 신학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더 넓게는 모든 종단학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교단이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입니다. 법적으로는. 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사가 선임되는데 이 두 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네. 우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보냈고 또 고마운 것은 이분들이 우리 교육 이념을 존중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주어진 임기보다도 6개월 전에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정이사를 보내달라 결의하고 오히려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람에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현재 김병철 온양 침례교 목사님은 이사를 선임해서 지금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CTS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계획에 들어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와 이사회는 새해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 날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사회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은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할 예. 수가 있고 동시에 이사회와 학교의 좋은 관계는 교단 총회와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생 자원도 또 후원도 교단에서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회, 학교 또 교단 총회가 마치 3일째 관계처럼 네. 듬직하게 엮이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학교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또 좋게 견인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침례신학대학교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모든 대학들이 참 위기입니다. 네. 그것은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닥친 문제라기보다도 이미 20여 년 전부터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예고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이 규모의 경쟁을 지향하고 질적인 경쟁을 지향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학처럼 소규모 대학이 굉장히 경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입학 정원이 학부는 345명인데 기도원 300명 군대가 생각납니다. 네. 정의화시킬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명문 기독대학으로 이제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침례신학대학교가 어떤 점에 좀 특성화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결국 신학대학이 잘 돼야 한국교회가 잘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 운동선수들도 그러죠. 리듬이 네. 깨지면 기초로 돌아가듯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성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이 대학 현장에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라든지 어떤 교단에서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캠퍼스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특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제가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영성에 뿌리 내린 지성, 실천하는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사구시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예. 성경 다음으로만 읽혀졌다는 천리역정 저자 존 번연 예. 또 설교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현대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 일컬어진 빌리 그레암 예.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실사구시 신학이죠. 저희 대학도 이번에 처음으로 14명의 전공 교수님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 동성애 예. 성경에서 답을 찾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실천신학, 교회사, 목회상담학, 심지어는 교회음악 등등 아마 세계 최초 같아요. 예. 굳이 말한다면은. 이런 책을 내면서 답을 주자 현장의 진리를 검증하고 현장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침례신학의 특징이고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독 인재들이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로벌 기독 인재를 키워야 될 텐데 이 침신대는 어떤 이 글로벌 기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공부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말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말하면 옛날 경험이 돼서 효용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는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 어떤 면에서 자료의 공유화는 학문의 평준화를 의미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우선 신학적인 사대주의는 좀 배격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우리 대학 도서관에 한 23만 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자료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외국 유학 가지 않아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양한 문화를 접근해야 되겠다. 그 다문화가 글로벌합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는 전 세계 125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예. 글로벌 네트워크가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 글로벌 비전센터가 있어서 다문화 리더십을 교육합니다. 즉 세계와 국제화는 다문화다. 그리고 우리 학교만큼 그만큼 다문화 추구하고 있는 학교가 없고 정신이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글로벌한 마인드 갖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 리더십을 철저히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침례신학대학교의 계획과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2006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와 수도침례신학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학교법인 이사회도 한국침례신학원, 교명도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는데 네. 예, 학교 위치가 대전에 있지만 지역구 학교 아니 전국구 학교입니다. 그 우리 대학생들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예. 다양한 경력. 그럼에도 지역에 대해서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 지역 초교파 기독교 연합회가 한 2,500개 교회 되는데 우리가 MOU를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이 우리가 신학대학 가운데 최고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마음놓고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동시에 전국구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하자, 지식을 공유하자, 찾아가는 신학, 열린 신학을 전개하자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전국 침례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기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네. 전 세계에 지금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는 변수가 있다. 예. 오히려 변수가 더 크게 역사를 움직인다. 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노 지수를 높이기보다는 이해 진폭을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참 모이기를 피하도록 자꾸 강요받는 아픈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담대한 신앙을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2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